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 톡스타 2부. 오늘은요. 월요일이니까 세번의 스타분들과 함께 종목 분석, 거기에다가 종목 추천까지 도와드릴 거니까요. 한 시간 동안 이번에도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1부에서 많은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상담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요. 저희 별톡방에 계속해서 접수해 계시거나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으로 찾아가시면 무료로 상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은 어떻게 가야 되냐 하면은 포토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 골라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시간 동안 저희 함께하는 별톡방 알고 계시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톡스타 별톡방 여섯 글자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별톡방에는 우리 스타분들, 모든 스타분들이 함께 접속해 있으니까요. 또 별톡방에서도 무료 상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1부에서 힌트를 좀 안 드리고 퀴즈를 내드렸더니 아직까지 힌트를 좀 몰라서 문제를 못 푸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2부니까요. 제가 힌트 드리면서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퀴즈 화면으로 띄워주세요. 자, 오늘의 퀴즈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미 잘 알려져 있어서 경쟁이 매우 치열해 성공을 낙관하기 힘든 시장을 의미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블루오션, 2번 그린오션, 3번 레드오션.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경쟁이 매우 치열해 아주 피 터지게 경쟁을 하게 되면은 그럴 수 있죠. 피 터지게 경쟁하면은 가장 먼저 어떤 색이 떠오르시나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셔야만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선물 드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저희 톡스타 월요일인 2부에서는요.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G3 종목회담 코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준비되셨죠? 지금 바로 G3 종목회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을게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손실계좌 복구 전문 옐로우칩 공략으로 당신의 죽은 계좌도 살려낼 리나스타입니다. 테마주와 우량주로 시장을 압도하는 저코마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G3 종목회담의 김원수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빨갛게 아주 레드캔들로 물들었는데요. 일단 뭐, 보시면은, 중국장이죠. 중국장이 워낙 잘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뭐,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중국장만큼 가져야 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안 가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의 기미를 좀 보여줬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훈풍이 좀 불어오는 듯 하고 있는데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해외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우리가 좀 그 이슈들을 한번 잘 점검하고 잘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G3 종목회담은요. 일단 각 3명의 스타분들이, 저 포함해서 3명의 스타분들이 종목을 각각 가지고 나옵니다. 가지고 나와서 그 종목들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종목을 포트폴리오로 편입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해 가지고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그런 코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너에 이제 두 분의 스타가 함께 해주신데요. 오늘 제 오른쪽에는 리나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제 왼쪽에는 우리 적토마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셨는데, 두 분이 저 포함한 세 명이고요. 저 말고 일단, 또 누가 있는 줄 알았는데 한 명이. 예. 일단 리나스타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시장이 약간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어요. 네. 예, 좀 어떻게 좀 방을 운영하시고 계셨는지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오는 종목 위주로 조금 더 공략을 해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 위주로 좀 더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저희는 공략을 조금 했고요. 다만 지금 시장이 조금 반등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막 기뻐서 이것저것
또 사드리는 것도 나중에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사실 이 무역 전쟁 관련해서 이슈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보수적인 부분도 여전히 가지고 가면서 최대한 좀 안정적인 수익도 내려고 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이 워낙에 좀 잠잠하다가 네. 미국 시장이 좀 혼조세 보였는데 우리나라도 오르고 중국장 급등하고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기미는 좀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제가 네. 지난주에 과감 없이 그랬잖아요. 바닥은 나왔다. 제가 요즘에 인기가 좀 많아요. 좀, 잘 맞춰서 그런 건지. 근데 이렇게 맞추다가 또 언젠가 나무에 떨어지기 때문에 예측하는 것보다는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대응을 잘하고 계시는 우리 조토마스타님. 네. 더블팀의 조토마스타님. 어떤 네. 대응으로 일주일 동안 보내셨나요? 일단은 뭐 포트폴리오에 저희는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유료 회원분들이랑 같이 운영하는 방에서 네 종목을 들고 있는데 네 종목 다 일단은 수익이고요. 그리고 내일은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주도주 위주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또다시 JYP 엔터 신고가 났고 오늘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도 움직였고 그렇다면 내일은 아마 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서 숨겨놨던 바이오 종목을 내일 회원분들과 함께 다시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아 숨겨놨다. 네. 아 좀 듣고 싶네요. 갑자기 네. 오늘 가지고 나오셨나요? 안 가져올 겁니다. 좀 안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제가 좀 탐이 나는데 네. 일단 뭐 제가 몰래 한번 잠입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나오는지 한번. 거기 유료방이라 몰래 잠입이 안 됩니다. 이제 뭐 방송에서 뭐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고 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일단은 뭐 종목에 대해서 뭐 자신 있어 하시니까 뭐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오늘 좀 그래도 조금 반등을 해줘서 물론 지금 중국장 보시면 아마 시청자로 놀라실 거예요. 아마 중국장 오늘 4%나 올라가고 네. 이게 뭐 답이요? 이게 아니 중국이 4% 오르면 우린 최소한 8%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누가 보면 미국이 우리나라는 무역전쟁한 줄 알겠어요? 이게 왜 우리나라만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근데 그래도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반등에 관련해서 반등 이슈가 나왔던 이유가 경기부양책들이 많이 나 증시부양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증시부양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당국자 여러분들께 증시부양책을 달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다만 좀 어느정도 좀 그런 생각은 좀 가지고 계셨으면 하거든요. 네, 가지고 계실 거로 좀 봅니다. 가지고 보고요. 시장이 조금 더 불안해지면 아마 분명히 준비된 정책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일단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요. 저희 우리 G3 종목회담 종목 운영 규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요.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 항상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 G3 종목회담은요. 전체 다섯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한두 종목 정도 추가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세 분의 스타님들, 저 포함해서 세 분의 스타님들이 전부 다 이제 찬성을 했을 때만 종목을 좀 늘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종목을 이제 각 스타분들이 종목을 들고 오는데 그 종목을 들고 온다고 해서 다 편입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토론을 통해가지고 진짜 좋은 종목을 넣는데 최소한 두 명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 종목이 편입이 되고요. 또 두 명의 스타분들이 제외를 동의하면 종목이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편입된 종목은 매수가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 평균가로 매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한 경우에는 목표가 손절가를 엄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영된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계속 저희가 공지해서 올려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이 올린 수익률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장보다 꽤 잘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면서 저희 한번 포트폴리오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종목별 수익률이 있고요.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 자체는 수익률이 2.70%로 상당히 좀 좋은 수익률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좋은 수익률이냐, 아니냐를 따지려면은, 우리가 이 종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동안에 코스피, 코스닥 수익률이 어땠는지 보면 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는 동안 코스피는 지금 현재 -5%, 5.76%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3.6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의 수익률은 2.77%. 한마디로 더 잘했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코스피 대비해서는 저희가 월등합니다. 8.52% 초과 수익을 기록했고요. 코스닥 대비해서는 6.43%. 저희가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얘기 드리지만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렸죠. 우리 국민연금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과 똑같다는 거. 제가
그렇다고 저희가 잘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국영보다 잘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저희가 그걸 비교하면은 이 어려운 시장을 어느 정도 좀 잘 헤쳐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별로 한번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목별 수익률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종목별 수익률, 아, 현재, 지금 현재 여섯 종목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다섯 종목이 눈에 보이는데 한 종목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종목인데 한 종목 어디 사라진 거야? 막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총 여섯 종목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첫 번째 제가 GS건설을 가지고 있는데, GS건설이 7.5% 손실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실적 발표까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CJ&M, 드라마틱하게 또 올라가져가지고, 전반적으로 중국 관련주들이 조금 나쁘진 않았습니다. 괜찮았기 때문에 CJ&M도 좀 같이 좀 올라온 게 아닌가. 그러면서 마이너스 1% 손실을 좀 기록하고 있고요. SK 머티리얼즈, 효자 종목이네요. 밀릴 때는 거의 안 밀리고, 고생을 안 시켜요. 효자라는 게 어떤 게 효자인지 아세요? 고생을 안 시켜야 돼. 걱정근심 없게. SK 머티리얼즈 걱정근심 없게. 밀릴 때는 안 밀리고, 올라갈 때 같이 좀 올라가지고, 네, 좋은 종목입니다. 동성화인텍, 동성화인텍이 마이너스 6.26%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 1등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72%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힐라코리아, 지난주에 편입한 만장일치로 편입한 힐라코리아, 6.29%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호전실업을 들고 왔거든요. 네. 그거 채택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네. 다행히 제 거는 종목이 편입 안 되고, 네. 같은 의류 관련주 중에 우리 족토마스타님, 더블팀의 족토마스타님이 가지고 있던 홀라코리아가 들어가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호전실업은 지금 봤는데 코드번호가 되게 좋네요. 네, 코드번호 되게 좋아요. 네, 코드번호가 되게 좋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코드번호만 좋네요. 상당히 기억에 상당히 네. 잘 남습니다. 네. 근데 당분간 기억에 쥐어주십시오. 지금 밀렸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들 전체 수익률 한번 봐봤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시장 이슈를 좀 잡아봤는데, 시장 이슈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항상 시장 이슈 너무 길게 하니까 뒤에 종목 토론할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시장 이슈 하나 잡아왔는데요. 시장 이슈 한번 보여주시죠. 자, 중국 시장과 커플링 되는 지수. 커플링인데 반 커플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 커플링. 오늘 커플링이라고 쓸지 반 커플링이라고 쓸지 고민 많이 했는데, 중국 시장 은 어디가 바닥일까? 중국도 과연 바닥이 나왔나? 이걸 한번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족토마스터님. 네. 사실 우리가 중국 방송도 하고 있잖아요. 네. 예, 중국 방송, 중국 차이나 쪽도 저희가 글로벌하게 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 중국 상해 종합 이제 바닥이 나왔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단기 바닥은 나왔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오늘 그 주가 지수 자체가 4%대 이상 움직였다라는 건 어쨌든 강한 매세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어떤 정도는 반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이제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사실 더 이상 빠지지만 않고 요 구간 내에서 버텨주기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 쪽 반등에 개인적으로는 더 무게를 싣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 올라갈 때 따라가주는 형국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근데 미국 증시의 영향권보다 지금 시장 자체가 중국 증시의 영향권에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었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분명히 좀 약세였는데 중국 시장 강하게 움직이면서 다시 양지수 모두 플러스로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커플링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지만 중국 시장이 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 국내 증시도 이렇게 하방으로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좀 낮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쪽은 약간 좀 더 추가 하방으로 좀 그래도 지지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좀 하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 코스피 지수도 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다. 예. 이런 얘기를 좀 알아들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리나스타 님이 봤을 때 중국 증시, 저랑 같이 하잖아요, 저희. 네. 네. 중국 항상 종목도 제가 항상 쓸데없이 많이 길게 해가지고 가끔 시간 너무 많이 잡아서 죄송하긴 한데 오전에 제가 방송할 때요. 근데 중국 시장 저와 함께 같이 많이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일단 너무나 재밌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좀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적토마스님 말씀대로 좀 바닥은 어느 정도 다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2645선을 지금 조금 올라와줘야 사실 어느 정도 얘가 좀 반등의 무게를 두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장 보니까요. 2654선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4%나 네. 급등을 한 거는 진짜 이 어떻게 보면 심리가 좀 많이 진짜 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사실 그때 이전까지 이렇게 상해종합지수를 많이 눌러왔던 건 어떻게 보면은 이 굉장히 불안했던 심리가 되게 많이 매도를 이렇게 해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급등을 했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심리가 풀렸다라는 걸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커플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커플링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무역 전쟁에 대한 이유 때문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의존도가 그 무역 뭐라죠? 그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지금 중국 시장으로 저희가 수출을 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지금 증시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증시 부분에서는 조금 반등이 나왔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좀 길게 봤을 때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거시적인 부분도 함께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반등이 나왔다라고 해서 좋아하기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이 무역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의 지금 수출 의존도를 조금씩 줄여나갈 수가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또 대외적인 그런 글로벌 관계들이 좀 풀릴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도 같이 보시면서 좀 투자를 이행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 정도 좀 상황을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 아주 간단하게 좀 얘기 드리자면 제가 오늘 류어 부총리가 어제 이 심리적인 센티멘트라는 게 너무 크다. 지수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제가 오늘 코웃음 쳤잖아요. 네, 근데 역시 하버드 나오신 분 다른 것 같아요. 센티멘트라는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좀 요청료가 그런 얘기 해가지고 어제 뭐 심리적인 게 아니라 지금 중국은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센티멘탈의 문제인 걸로 오늘 4% 급등한 거 보니까 역시 하버드 정책대학원 나오신 분이라 좋은 관점이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어느 정도 그 센티멘탈한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센티멘탈한 게 전혀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 보면 상해종합 보면 분명히 지금 갭 메우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갭은 도대체 언제 메울 건지 갭이 어마어마해요. 네, 근데 코스피는 좀 쉽지는 않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없어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갭 메우는 작업이 언제 좀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포커스로 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도 갭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보시면 이 갭이 지금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지금 지수 어느 때인가요? 이게 2230부터 하단으로 2175까지의 이 갭이 상당히 좀 심하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서 뭔가 모멘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사실은 중국장이 가는데 우리나라장이 안 간다. 이거는 그거 같아요. MSCI 그 중국이 MSCI 신흥국 지수 편입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매수가 안 옵니다. 외국인 아무도 안 사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 이럴 때 우리나라가 좀 하지만 이러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목 수익률이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드리면서 종목 점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리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리뷰 먼저 우리 더블 팀의 적토마스터님. 네. 주옥 같은 종목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 점검 한번 리뷰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SK 머티리얼즈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4분기 쪽에 대한 모멘텀도 키워 나갈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에서 변동성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에서 그냥 모멘텀 그러니까 두 가지 컨셉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멘텀 투자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펀더멘탈 투자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인데 일단 뭐 모멘텀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 주도주 성장성이 부각이 되는 그런 종목들 뭐 전기차나 아니면 제약바이오 아니면은 여기에 이제
엔터 3사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그런 게 될 것이고요. 그런 종목들은 이제 좀 많이 올라와 있어서 사실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실적이 확실히 좀 3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실적이 숫자적으로 보이는 그런 기업들을 좀 담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SK 머티리얼즈는 그 후자의 컨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때 실적 일자는 좋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실적적인 모멘텀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SK 머티리얼즈는 충분히 보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말씀을 드릴 거는 휠라코리아. 네, 휠라코리아죠. 효자네, 효자. 사실 오늘 또다시 신고가를 보여줬습니다. 뭐 지난주에 이제 편입할 때 조만간 신고가를 다시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이제, 실적이 되다 보니까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이, 10월 11일부터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처음 편입했을 때 가격, 그때 대비한 40% 넘게 상승을 했더라고요. 뭐, 저도 오늘 이제 방송 오기 전에 이제 한번 수익률을 두들겨 봤는데, 그래도 뭐, 그때 말고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 못 사신 분들 또는 뭐, 매도하신 분들은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저는 일단은 조정시마다 좀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연초에 15,000원대였고, 지금 46,000원이기 때문에 한 두세 배 정도 이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FNF의 주가 상승을 보면은 휠라코리아는 그렇게 많이 올라왔다라고는 뭐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FNF는 해외에서 라이센스를 갖고 와서 국내에다가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휠라코리아는 오히려 해외 쪽에다 특히나 이제 중국 쪽의 라이센스를 이제 줘서 로열티 수익까지 이제 받는 그런 상황이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쿠시네트 쪽에 대한 모멘텀, 그래서 전반적으로 명품 콜라보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휠라코리아 당연히 보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휠라코리아 지금 사실 제가 계속 누차 얘기 드렸지만 휠라코리아 제가 아는 분이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왜 그분이 트러블 지난주에? 네, 그분이 이제 술을 저한테 안 산다 그러면 이제 제 아는 잘 친구인데 그래서 술을 안 사고 좀 약간 궁핍하게 한다 그러면 전 그때 힐라코리아를 매도한 그런 생각을 또 해보고 있어요. 네. 네, 되게 고등학교 때부터 잘 알던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그래서 휠라코리아가 지금 그만큼 실적이 좋다고 합니다. 네. 실적 상당히 좋다고 하니까요. 이번 3분기 실적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난주에 제가 호전시럽 가지고 나왔는데 정말 신의 한 수였다.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안 넣은 게 신의 한 수. 그쵸. 안 넣은 게 신의 한 수였다. 휠라코리아를 넣은 게. 어차피 휠라코리아 때문에 제 거 못 들어가 버렸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은 뭐 그럼 같은 의류 관련 주지만 제가 지금 이제 뭐 웃고 얘기 드리지만 좀 차별화됐다는 거 전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FNF하고 영업무역하고 휠라코리아하고 차트가 다릅니다. 완전히. 제가 봤을 때 휠라코리아는 상당히 좀 다른 형태로 좀 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단순한 의류 관련주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그것보다 더 좋은 모멘텀이 더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점검부터 한번 해보죠. 자 우리 리나스타님, 네. 리나스타님이 가지고 나온 종목들 한번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가지고 왔었던 종목은 두 개가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GS건설 그리고 동성화인텍입니다. 일단 우리 포트에서 좀 실적을 까먹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잠깐 하락을 했을 뿐이지 사실 이전 주까지만 해도 제가 좀 좋은 수익을 내고 있었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일단 GS건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10월 4일에 지금 최고가를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부담을 좀 소화하고 있는 구간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뉴스를 계속적으로 팔로우하고 있는 시청자분들을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GS건설 같은 경우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금 건설주들이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많이 실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나중에 3분기 실적을 지금 발표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GS건설 같은 경우는요. 다른 건설 업종 내에 있는 종목보다도 상당히 이번 3분기 영업이익 상승률이 가장 강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점쳐 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지금 주택 물량이 굉장히 상당히 좀 증가를 했기 때문인데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4,000호가 분양이 됐고 2분기에는 1,000가구, 근데 3분기에는 1만 가구, 만 가구 이상의 지금 입주를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분기와 2분기 때도 상당히 호실적을 보여줬는데 3분기에는 더 많은 지금 주택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부분을 조금 확인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베트남 관련해서도 앞으로의 지금 이 발전 방향을 좀 볼 때 이 신도시 쪽에 아무래도 집값 한 10배 이상 상승할 줄 아니까 이런 지금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제가 매수가를 드렸던 부분까지 내려왔는데요. 지금 60일선을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지지를 좀 끝내고 이 부담 소화하는 과정을 모두 끝내고 나서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지금 버리지 않고 들고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종목은 이제 동성와인텍인데요. 동성와인텍은 이 종목도 지금 6% 정도 지금 포트폴리오 좀 까먹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지금 제가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제가 차트를 하나 띄워놨는데 이 동성와인텍 차트예요. 근데 10월에 지금 이거 보시면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면 10월에 굉장히 많이 흘러내렸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많이 흘러내릴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혼자서 지금 최고가 찍고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이 한번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충분히 지금 내려오는 상황인 거고요. 이 7,500원에서 7,900원 사이에 지금 안정적으로 좀 이 단기적인 바닥을 좀 잡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야 되고, 아무래도 60일선 조금 올라왔을 때 받쳐줬을 때 그때 한번 조금 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보시면요. 지금 수급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기관의 수급은 여전히 살아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에서도 지금 매도세가 좀 많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최근에 지금 3일 동안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유를 했을 때 추가 좀 상승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GS건설, 동성와인텍 사실 실적은 상당히 좀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GS건설은 근데 단지 하나 걱정이 있다면 다들 너무 좋을 거라고 실적이 다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한 중간 정도 실적 나왔을 때 반응이 어떨지 약간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서프라이즈도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저는 약간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일단 한번 리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자, CJNM. 아, 참 CJNM 참 고생했습니다. 참 이거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아, 고생 많이 네. 했죠. 이거 좀 바닥 잡으려고 진짜 제가 그 무더니도 했는데 바닥 잡힌 것 같죠, 이제 거의. 오늘 드디어, 네, 오늘 드디어 양봉이 이틀 연속 나왔습니다. 아, 좀 이 양봉이 상당히 특징적인 양봉이에요. 좀 괜찮게 좀 세게 올라온 양봉인데 뭐 솔직히 거래량은 좀 마음에 안 듭니다만은 거래량이 조금 더 터져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래도 현재 전체 수급이 나쁘지 않다 좀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CNM 이제 막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시작인데 기간이 이제 계속 순매수하고 있다는 부분, 기간 순매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을 보시면은 투신에서 꾸준히 사고 있고, 연기금이, 지금 연기금 주식 안 산다고 지금 엄청 지금 뭐라 욕먹고 있는데, 그래도 연기금이 사주는 종목입니다. 사주는 종목이라는 거.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보면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지금 연기금 보니까요. 지금 9월, 언제죠? 9월 17일 이후로 따지면 딱 이틀 매도했네요. 딱 이틀. 딱 이틀 지금 화면 보시면은 아마 이틀 매도한 거 딱 보실 거예요. 이틀 매도하고 지금 주요 메이저 수급이라는 이 연기금에서 이제 좀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투신에서도 순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추가적인 흐름이 뭐 나쁘진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해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HTS 보시는 분들은 꼭 종목 매매 동향을 꼭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급이 좋은 종목이다라는 거 저는 좀 얘기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한 볼 종목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보유한 종목 중에 HLB. 자, HLB가 있습니다. HLB는 목소리가 커지네요. 네, 뭐 작게 하겠습니다. 뭐 이게 뭐 평상시에도 이런 수익률이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제가 꼭 얘기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급등하고 나서 옆으로 살짝 누웠죠. 누웠는데 일단 뭐 지금 현재까지는 좀 그래도 잘 지지받고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평선을 좀 주요 지지대로 해서 여기를 위로 돌파하는 상황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까지 좀 보고
보고 대응하자. 그러니까 지금 던지기엔 좀 너무 아쉽다. CNM 아까 이제 막 올라왔고 HLB도 지금 약 지금 이제 상반적으로 좀 터질 만한 모멘텀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너무 쉽게 이제 수익 청산하기엔 좀 아쉽다라는 부분 얘기 드리면서 이렇게 단기 바닥을 정확히 잡았을 때는 좀 욕심을 내볼 만해요. 그래서 저는 욕심을 좀 내보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더블팀의 적통마스터님이 아까 서두에 그랬습니다. 내일은 제약바이오 가지 않을까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제 전공부에서 기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HLB 임상 3상 마지막 과정에 있고 여기서 이슈 하나 딱 나오면 바로 좀 급등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약바이오가 주로 실적 시즌에 좀 안 좋아요. 제약바이오 원래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좀 안 좋은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를 하면서 트레일링 스탑을 한번 잡아보자. 즉 수익 매도 자리를 한번 잡아보자. 이런 의미에서 91,800원. 91,800원 이 자리에 만약에 다시 밀려서 터치하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수익 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레일링 스탑까지 91,800원 잡아놓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섯 종목 다 알아봤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다 보이네요. 네. 네. 큰일났는데요. 보이네요. 이러면 또 종목을 또 늘려야 되나요? 이게 늘려야 되는지 늘리면 안 되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지 한번 봐보죠. 일단 그럼 우리가 종목을 각자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SK텔레. 저는 일단 인탑스 가지고 나왔고요. 갑자기 사람들이 생뚱맞게 무슨 인탑스냐고 이럴 수도 있겠는데 그냥 설명 들어보면 또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아마. 그리고 우리 적통마스터님 SK텔레콤. SK텔레콤 통신 3사 중에 지금 현재 어떤 이유로 들고 나왔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자, 포스코캠텍. 우리가 전기차가 없어요 지금. 전기차 배터리가 없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파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에코프로 걸려가지고 오늘 에코프로가 오늘 대장이었는데 네. 오늘 전기차 치울까? 배터리에서 네. 제가 한번 봐봤는데요. 2018년 그 1분기 이후로 처음으로 에코프로가 전기차 네. 배터리에서 대장주를 맞습니다. 먹었더라고요. 네.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계속 박스권에 네. 같이 있다가 네. 그때는 뭐 2-3등주 3-4등주 막 이렇게 하다가 근데 제가 에코프로를 그때 왜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뭐 그래도 뭐 에코프로를 그 수익 마감했으니까 그래도 에코프로에 그거를 포스코 캠텍으로 달릴 수 있을지 한번 우리 리나스타님의 설명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거 먼저 해볼까요? 제가 먼저 인탑스를 가지고 나왔는데 제 거 먼저 하죠 뭐 그냥 제가 먼저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탑스. 인탑스 도대체 뭐 하는 회사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실 텐데 예전에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친숙하신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왜냐면 스마트폰이 막 이제 나왔을 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올랐던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제가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 보시면은 이때 2012년이죠. 2010년, 11년, 12년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이 쭉 이제 보급되기 시작할 때 이렇게 2012년 중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왔거든요. 주가가 쭉 올라와서 지금 주가가 그때가 한 지금 8,000원, 7,000원 막 이때였는데 두 배 가까이 갔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이 좀 어느 정도 되고 이제 스마트폰 하는 게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쭉 다시 밀렸는데 주로 이 회사가 하는 건 스마트폰 케이스를 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2016년 이후에 7분기 만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제가 왜 인탑스 가져왔는지 아시겠죠? 실적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실적주. 지금 무슨 시즌? 실적 시즌. 네, 어닝 시즌. 지금 어닝 시즌에는 역시 실적이 최고다.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을 잡는 게 뭐 좋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인탑스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인탑스 같은 경우가 가전사업부 2분기에 이제 올해 2분기입니다. 올해 2분기에 흑자로 전환했고요. 차량용 부품 역시 수익성이 정상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건 다 차치하고요. 그냥 일단 완전 저평가다라는 거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고 완전 저평가 왜 저평가냐 한번 볼게요. 제가 기업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분석 보시면은 뭐 저는 뭐 인탑스의 미래에 대해서 엄청 낙관하는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적당히 나올 거다 생각하고
지금 현재 예상 영업이익 보면 뭐 230억, 240억 뭐 이렇게 나온 거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화면 보아주시면은 이제 화면에 보시면 230억 정도 지금 잡혀 있는 영업이 230억 정도 지금 여기 나올 거라 예상은 돼 있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200억 보겠습니다. 200억 보더라도 지금 1,400 시총이 1,460억이에요. PR 7배입니다. 7배가 안 돼요. 7배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너무 저평가가 아닌가. 너무 저평가 해도 해도 이런 저평가는 많이 없다라는 거 좀 얘기 드리고 항상 우리가 기업 편향 볼 때 이쪽 부분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부분 주요 주주들 보시면 신영자산운용 외 1인 그다음 피델리티 매니지먼트 리서치 앤 컴퍼니 여기 이 두 운용사들은요 대표적인 가치주 펀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가치주들을 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다. 그리고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와 함께 한번 이슈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인탑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뭐 제가 원래 가치 평가 전문이기 때문에 가치주로 다시 한번 회귀했습니다. 제가 가치주로 다시 회귀해가지고 주가를 봐서도 상당히 좀 주가를 보셔도 뭐 이렇게 저점 라인이고 상당히 좀 주가 부담이 없는 레벨대이기 때문에 이런 때 이런 종목 한번 모아가는 건 어떤가 한 전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탑스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럼 우리 적투마스터님. 네. 적투마스터님이 SK텔레콤을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아, SK텔레콤. 경기 방어주 성격인가요? 이거 어떤 성격인지 한번 들어보시면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뭐 SK그룹 특집으로 지속적으로 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3주째 지금 SK를. 네. SK 머티리얼즈, SK, 그다음 이번 주는 SK텔레콤.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예, 네,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네, 일단은, 뭐 나쁘지 않은 SK 머티리얼즈도 나쁘지 않았고요. 일단은 뭐 SK 텔레콤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어떤 컨셉이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제 대답을 드리면은, 성장주 컨셉에 이제 방어주 성격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실적 이제 되게 이제 실적 시즌이라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실적은 3분기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저만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측면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실적이 안 좋은 이유는 선택약정 그 25% 할인 요게 이제 예상보다 조금 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연금 수령자 요금이나 요것도 좀 컸고, 그리고 생각보다 약한 이제 신규 요금제. 사실 SK텔레콤 신규 요금제를 내놓긴 했는데, 이게 이제 약간 무늬만, 정부의 입김이 반영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내놓는 듯한 그런 이제, 모양새여서, 사실 이제 그 목액 효과는 많이, 그러니까 뭐 요금제 변경이나 뭐, 그런 효과는 많이 없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일단은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이유는 지배구조 개편을 일단은 공식화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2019년도에 이제 그 지주회사 체계로 넘어가는 그러한 부분들로 시장에서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 때 이제 물적 분할 할 가능성이 좀 높아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 좀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그 기업 가치 자체로도 그 이제 비상장 자회사의 기업 가치만으로도 주가의 성장 이슈들이 조금 발생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ADT 캡스 인수를 하고 나서 ADT 캡스 쪽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졌거든요. SK 그룹이 자이든 타이든 M&A를 꽤 그 최근 몇 년간 뭐 한 근 10년이라고 해야 되나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잘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M&A 대표적인 건 규제입니다. 규제. 네. 대표적으로 SK 텔레콤 그 SK 하이닉스가 사실 뭐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SK 그 처음에 평가는 사실 시장에서 저걸 그 가격이나 주고 샀어? 막 이러한 평가들이 많았었고, 약간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기브 앤 테이크 형식으로 뭐 이뤄졌다라는 평가들도 많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을 뭐 보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ADT 캡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그러한 상황이고, 약간 아쉬운 게 이제,
그 11거방가인데 이게 이제 이커머스 쪽 뭐 티몬이나 아니면은 위메프 쿠팡 이런 쪽이 확 나오면서 11거방가가 SK 쪽에 대한 그룹 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엄청난 지원을 받는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에서 영향력이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시장 포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도 뭔가 그 이제 모멘텀을 좀 발휘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SK텔레콤 뭐 지금 가격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SK텔레콤 하니까 또 배당을 노리고 하신 건가? 뭐 배당은 주면 덤이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거 SK텔레콤 지금 이제 주가가 뭐 지금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지금 가격과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들어가시면 은행 이자보다는 더 많이 받는다. 아, 그럼요. 네, 뭐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그 정도라고 해도 뭐 나쁘진 않으니까요. 네, 그럼 이제 우리 리나스타님, 자 네. 리나스타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시나요? 보니까 포스코 켄텍인데 아, 전기차 배터리예요. 전기차 배터리. 아 이거 제가 주 전문인 분야라고 지금 상당히 좀 제가 얘기하고 다니는 종목인데 어떻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우리 김포스타님이 좋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같이 밀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또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포스코 켄텍 같은 경우에는 뭐 모르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전기차 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의 지금 에코프로가 지금 대장으로 해가지고 전기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좋았는데요. 아무래도 2차 전지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조금 반등했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올라온 지금 업종이니만큼 그만큼 심리가 한번 시장에 풀렸을 때 심리가 그만큼 빠르게 올라오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반등에 만약에 지속적으로 이번 주에 좀 쭉쭉 이어가게 된다면 이 전기차 위주로 해서 지금 순환매가 계속 도는 현상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포스코 켄텍은 지금 아무래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음극재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고요. 지금 꾸준하게 지금 설비 증설을 계속적으로 많이 해왔는데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거의 2만 4천 톤 연말 되면은 2만 4천 톤의 생산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2만 4천 톤의 음극재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전기차 관련해서 거의 뭐 독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독점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매출 성장이 그것 때문에 좀 올라갈 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무래도 포스코 그룹에서 이 관련 해서 조금 더 좀 박차를 가하려고 전반적인 사업을 꽤 하고 있는데 그 포스코 ES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극재 관련한 회사인데 이 종목과 이 포스코 켐텍과 그다음 포스코 ESM을 함께 지금 합병을 할 거다라는 그런 계획을 지금 앞두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합병을 하게 되면은 국내에서도 유일하게 이 종목은 아무래도 음극재와 양극재를 함께하는 그런 2차 전지주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외형 성장은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너지가 아무래도 예상이 되면서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 같은 경우는 또 함께 또 그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스코 켐텍이 사실 이번 그 지난주에 우리 지수가 많이 밀리지 않았더라면 저는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올랐을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점을 상당히 빠르게 잡고 상당히 빠르게 올라온 종목이에요. 그만큼 좀 힘이 세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오히려 지금 이렇게 좀 내려와 준 것이 이 저희의 어떤 부담을 좀 상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적기다 이런 판단에서 포스코 켄텍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포스코 켄텍까지 제가 일단 보는 종목이 저도 좀 많이 보는 종목이 한데 포스코 켄텍은 또 경협주로 되어 있거든요. 경협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까지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 들어봤는데 사실 저희 포트폴리오에 자리가 없어요. 예. 자리가 없는데 세 분이 다 동일하면 그 종목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까지 설명만 여기까지만 한번 들어보고 각자 한번 들어본 다음에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일곱 개 늘릴 수가 있는. 네, 일곱 개로 또 늘릴 수도 있는데 하나씩 한번 들어보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제 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제 거. 네.
인탑스. 자, 인탑스 요건 편입이고요. 요거면 예, 편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인탑스 한번 들어봐 주시죠. 자, 인탑스 제 설명을 듣고 한번 인탑스 나 추가로 종목을 굳이 한 종목 더 늘려도 되겠다. 언제 늘죠? 계속. 자, 지금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네. 이유가 혹시 어떤 이유실까요? 아, 일단은 네. 일단은 거래량이 너무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이게 사실 그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그냥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방송에서 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그 이제 거래가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거래량이 좀 필요한데 오늘 거래된 거 보면 5,000주 맞죠? 네. 예, 5,000주. 8,000원짜리인데 5,000주 맞죠? 네. 예. 곱하기 하면 얼마죠? 오늘 거래 대금이? 얼마 안 됩니다. 네, 거래 대금이 100만, 4,500만 원입니다. 4,500만 원이면 사실 우리 김본수타님이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격이잖아요. 아, 그죠? 뭐 그래서 네. 가격이 좀 워낙 있네요. 일단은 워낙 네. 저평가에다 네. 보니까. 아, 그리고 이제 그래서 꾸준히 네. 모아가자 뭐 이런 네. 꾸준히, 네. 꾸준히 네. 모아갈 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네. 아,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 이게 사실 그 휴대폰 쪽 스마트폰에서 이게 이제 그 케이스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는 사실 시장이 요즘에 모멘텀을 많이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스마트폰이 뭔가 이제 특별한 게 많이 없다 보니까 그 케이스 쪽으로에 대한 모멘텀은 많이 없어서 케이스 요즘에 케이스가 메탈로 바뀌면서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점점. 아, 지금 그 메탈로 바뀐 거 아 저는 지금 깜짝 놀랐는데 메탈로 바뀐 거는 한 몇 년 전부터 그렇죠. 메탈로 바뀌면 몇 년 전부터 수익 구간이 네.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아, 수익 구간이 좋아지는데 주가는 일단은 우하향을 하고 있고 사실 아까 전에 이제 그 휠라코리아의 지인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저희 인탑스에 사실 지인이 있거든요. 아, 네. 네 지인이 네. 있는데 예. 그, 어,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일단 예. 한번 그분하고 한번 인탑스에 대해서 예. IR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아, 한번 해볼까요?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네, 아, 제가 아는 예. 분이기도 그쵸, 해요. 그쵸. 예, 그분이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아, 네.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분이 네. 원래 IR 담당자니까. 네, 네. IR 담당자잖아요. 한번 네. 물어보고 다시. 예, 자세하게 네, 다시. 한번. 네, 제가 네.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네. 물어보고 다시 한번. 사실 그런 방법이 있긴 하네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도 이 회사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그러면 IR 담당자들 각 이제 있으니까요. 한번 꼭 한번 물어보시면은 좋은 정보 꼭 이제 공개되는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비공개 정보 이런 건 아니고요. 공개된 정보들 중에 좋은 알짜 정보들을 또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꼭 우리 주식 담당자들하고 한번 얘기를 통화를 한번 해보시고 종목을 한 그러면서 한번 더 고민해보면서 종목을 매수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교훈이네요. 네, 방송에서. 네. 그럼 이제 이 다음에. 그럼 다른 종목 한번 해보죠. 우리 네. 적토마스터님의 SK텔레콤. 아, 네. 자, SK텔레콤 편입을 하시면은 요거죠. 예, 편입 안 되면 요거 하나, 둘, 셋.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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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그 인터뷰 안 들어왔다라고 아, 지금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시죠? 네. SK텔레콤이 네. 사실 이제 너무 좀 고점에서 올라온 상태고 저 지수 반등이 있기 때문에 지수 반등 엘리베이터 통해서 경기 방어주였던 게 조금 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물론 배당으로 컨셉으로 해서 제가 얘기해 주셨으면 제가 배당 한번 받아보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 배당을 안 받더라도 이 배당주들이 요즘에 이제 이 시즌에 10월이면 잘 가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배당 때문에 좀 올라온 면도 좀 있지 않나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해보기 때문에 SK텔레콤 제가 봤을 때는 좀 좀 더 이 SK텔레콤보다는 좀 공격적인 종목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아 예 네. 일단은 배당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SK텔레콤이 올라온 게 지금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건 아니죠? 네, 네. 7월달 8월달부터 막 올라왔기 때문에 배당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스캠텍 한번 해볼까요? 포스캠텍? 네, 포스캠텍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아, 자꾸 반대를 해서. 네. 네, 일단 포스캠텍. 뭐, 북동스타님 의견은 어떤? 아, 저는 일단은 에코프로가 네. 이게 근 한 1년 만에 박스권을 만들다가 보시면 올해 1월 달 가격이 뭐 고점이 한 4만 5천 원대였거든요. 근데 네. 거의 지금 10개월을 횡보하다가 오늘 거래량 터뜨리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사실 대장이 살짝 바뀔 수도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좀 뭐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김원수사님이 맞고선 아마 다음 주에 에코프로를 다시 들고 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반대를 해봤습니다. 네, 저는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딱 이거예요. 네. 어떤 이유냐면 네. 코발트 때문에 코발트 가격 때문에 요즘에 양극재하는 회사 잘 안 가더라고요 주가가. 근데 ESM이랑 합병하는 게 오히려 더 악재가 돼서 단기적인 악재. 완전 악재는 아닌 거예요. 단기적인 악재. 코발, 양극재하는 데랑 지금 굳이 이런 거 나오면 주가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좀 미치지 않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2차 전지 할 때 코발트가 빠지는 그런 코발트가 필요 없는 이런 2차 전지 배터리 이제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그때 이후로 양극재는 좀 더 그때 봐야 되지 않을까. 음극재 독점하는 걸로 지금 끝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결국 종목이 세 종목 다 편입을 못했네요. 예. 네, 그럼 이제 종목 그냥 다 넣지 말고 기존 종목대로 한번 가시죠, 그러면. 네. 기존에 오늘 포트폴리오 가져온 종목들은 다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다 종목을 가지고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국 종목은 지난주 여섯 종목 그대로 그냥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에서 마치고요. 우리 그 민지 앵커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던 여섯 종목들 다시 한번 이번 주 장세에서 눈여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세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시간 동안 상담부터 종목 분석까지 다양하게 내용들 다뤄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겠고요. 퀴즈도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다고 하는데요. 오답도 많았다고 합니다. 퀴즈 정답부터 맞춰볼게요.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3번 레드오션이었습니다. 경쟁이 매우 치열해서 피 터지게 싸우면은 피가 나죠. 레드오션 빨간 색깔이 들어간 보기를 골라주신 분들 다섯 분 당첨이 되셨다고 하는데요. 휴대전화 뒷번호로 공개할게요. 자, 1522님, 1432님, 3482님, 5374님, 1717님까지 이렇게 다섯 분 당첨되셨다고 해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내일 톡스타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모르는 전화번호여도 꼭 전화를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여기서 마치지만 내일 또 이 시간에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지만 혹시라도 오늘 시장은 또 빨간불이 나와줬기 때문에 내일 시장도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도 스타분들의 개인톡방 찾아가시면 상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하신 후에 무료로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1부에서 함께했던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 거고요. 저희는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